뭐든 내 맘대로 어려운 어른도 없는 태준인 부모 멘토와의 만남에서도 막무가내였는데요. 무조건 엄마 옆에 앉겠다는 통에 상담이 안 될 정도였죠. 태준아 일로 와봐. 일로. 태준아 그럼 선생님이 너 데리고 나가야 돼. 자 쉿. 자 네가 조용히 하면 여기 있을 수 있고. 자 계속 울면은 나갈 거야. 이제 소리했으니까 나와. 얌전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. 어, 태준이 내가 울었어. 소리 내면 나가기로 했는데. 4살 정도면 엄마가 다른 어른과 이야기할 땐 방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. 어, 태준이가 쉿 하고 있는. 쉿 하고 있기로 했어. 하지만 엄마만 보면 다시 떼쓰기 모드. 의자에 가서 앉자. 울고 떼써도 소용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부모 멘토는 7차례나 태준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. 자 소리 내면 다시 여기 와야 돼. 싫어. 싫어? 안 돼. 네가 소리 안 내야 돼. 안 낼 거예요. 자 소리 내면 다시 나와야 돼. 소리 내면 다시 일로 올 거야. 네. 네. 응, 자, 알았지? 그리고 드디어 태준이는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애가 요구할 때 먹여주면은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요. 징징거림이. 근데 징징거리는 거는 아무 효과도 없고 지금 이제 효과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야무지고 똘똘하고 의젓한 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보여. 태준이는 이렇게 엄마가 애기 안고 있으면 옆에 저렇게 서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처음 봤어요 이런 거. 예, 되는 애예요. 제가 산만하다 그래서 또래보다 어린가 했는데 아니에요. 그냥 허용되는 걸 알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 너무 많이 허용됐던 태준이. 엄마의 정확한 지시와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습니다.